재밌다고. 와 재밌다.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몇 분이에요? 9시 32분이요. 10시쯤 밥 먹자. 배고픈데? 어차피 이거 뭐 유튜브 쓸 수도 없는데 이거 뭐. 아, 자 그러면은 콘텐츠 마무리 먼저 할까? 아니면 천하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더 있는지? 아이 오빠. 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해처럼 배우기 콘텐츠 뭐예요? 잘 배웠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호두 파이팅! 야 여기서 한번 자 끊고 자 지금부터는 일상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근황 체크를 조금 더 하자면은 안 나왔다곤 하지만 뭐 현시 합방을 하는 건 얼마만인지 잠시만요. 해볼게요. 야 김은별 진짜 연말 하고 싶지 않은데 배 좀 가려줄래? 얼굴 좀 가려줄. 근데 이거는 너 아니 내 말 들어줘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맞아. 너 말 충분히 이해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배랑 얼굴이랑 변했다고 생각해. 아 그래? 그래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두 달 됐나? 얘는 지 생각. 아 내 얘기하잖아. 어 너 렌즈 색깔 바꿨네? 그냥 왜 이렇게 실패하는 대화를 많이 아 이게 안 되면 또 있어요. 있어. 어 너 내일 퇴근해 했어? 그냥 걔 손톱인데? 뭐가 있지 그러면? 아니 오빠 사이클 탄다며 요즘. 그럼 헛 탔나 봐. 괜찮아. 아니 형 자꾸 예편 들어서 그래요. 나 편해. 괜찮아. 아 형 중립이야 진짜로? 어 나 지금 왜냐면 인연이 왜냐면 근데 약간 코가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안 부었다니까. 아니야 부었어. 오해하면 진짜 미안해. 몸에 열이 나요 지금. 아 그래서 에어컨 제일 세게 틀어줘 빨리. 온도 몇 도래? 24도네. 얘도 땀나더라고. 아니 둘이 좀 살찐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걱정이에요. 그럼 난 초가 아니? 니나 잘해! 날씬해! 야 너 배꼽이 어디 갔어? 야 미친년아. 왜? 야 이거 배꼽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저런 거 뭐라 해주세요! 진짜 저런 와 재밌다! 야 근데 뭐가 내 거지? 그 오빠 그만 먹어. 아 씨발 아이스 아메리카노 칼로리가 0인데 아 열받으니까 배가 더 고프네. 너는 모든 배고픈 핑계를 거기다 대고 싶은 거잖아. 배고파서 그래? 아니요.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로. 잠깐만 어느 쪽? 예쁘지 않았어? 아니야 근데 양갱이가 진짜 이뻐졌어. 근데 양갱이가 더 나다 보다. 근데 양갱이 진짜 이뻐. 나도 예뻐. 오빠 진짜 못생겼어. 오빠 진짜 못생겼어. 왜 반박을 안 해 얘들아. 뭐라고 해봐. 유성레오나는 이 씨발년아. 은별이랑 게임할 때마다 빡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해주는지 그것도 궁금해. 해주지 않아요. 아니 지방경이도 안 해줘. 니랑 하겠니? 할 수도 있지! 니랑 너무 표독스러운 얼굴로. 근데 인연이 아까 두 번이나 저를 솔직히 저는 이제 한 번인 건데 그러면은 그치 괜찮은데. 그래요? 은별아 넌 진짜 원호구에게 고마워해. 왜 원호구가 나와 갑자기? 원호는 시발년 하면서 맨날 같이 해줘. 원호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프랑스가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믿는 주의거든. 그러면 프리나 너에게 은별이는 썸이야? 아니 얘는 뭐 그냥 남인데. 아 진짜 서운해. 아니 예전에도 카톡만 하면 답장을 막 응 이렇게 안 하고 이응 이응. 아니 분명히 대답을 잘 해줬거든.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냥.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데 사상이 꼬인 거 아니에요? 지금 뱃살처럼. 그러니까. 뭐라 해주세요. 아직도 아까 그 화나. 아니 있잖아요 얼굴이 꼬인 거보다 나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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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너무 친해 지금. 야 둘이 사촌 비방하지 말자 하고 사격. 자, 다시 다 앞서면서 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고 해. 비방하지 말자. 말하라고. 알았어. 안 했잖아. 하지 말, 하지 말해. 하나, 둘, 셋. 비방하지 말자. 봐봐요, 형. 이 년은 그릇이 덜 된 거예요. 네. 그릇을 깨버렸어요. 아, 진짜 태어날 때. 자, 앞서면서 자, 비방하지 말자. 하나, 둘, 셋. 비방하지 말. 야, 근데 이 정도 손잡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야, 씨,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게 계속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자, 다시 깔끔하게 하자고. 자꾸 끝나면 되는데. 알았어. 비방하지 말자. 말자! 오케이. 그럼 이제 비방하지 말고 이제 칭찬 위주로 해도 되잖아. 어,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 우리 엠프로. 칭찬했네. 칭찬 좀 돌려줘야지.
그래서 경찰을 미리 불러도 될까요? 칭찬이잖아. 칭찬해줬잖아. 사실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칭찬해줬잖아. 너도 말랐어. 근데 은별이는 맨날 운동하지 않나? 뭐 먹자. 아 이거 프린이는 뭔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나 꿈이나 이런 게 있어? 아니 저 이 오빠 꿈 알아요. 어, 로또 당첨 아니겠어요? 꿈이 아니야. 당연히 되는 거야 그건. 이 오빠 논리가 개웃기다. 일단 20억까지는 써도 돼요. 어차피 당첨금 20억 넘으니까. 아니, 20억을 써도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로또 아니야? 20억 써봤어요? 얼마째 썼어 지금까지? 물어봐도 돼요? 저도 안 쓰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차 팔고 집 팔고 아니 벌써 차는 팔았어요. 집 평수가 좀 좁아지지 않았어? 집이 별로였어 거기. 어, 왜? 오래됐잖아요. 응. 가자마자 보일러 고장난. 근데 그건 네 잘못이지. 아니 너가 보일러 너무 세게 튼 거 아니야? 왜? 아니 가자마자 안 틀었어. 아니 가자마자 고장난 건 아니겠지. 아니, 가자마자 너가 뭘 했겠지. 아 둘이서 손잡고 비난하지 말자 해. 비난하지 말자. 자 하나 둘 셋. 비난.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서로의 돈독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 아니야 또 따지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비빈. 너 왜 안 해? 너가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비난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우리 돌아가면서 칭찬할까? 그럴까? 좋은데? 그래 그래. 오 진짜 잘생겼어. 너 개미얼이야. 오빠 코 작아. 오빠 머리 집에서 잘랐나 봐. 잘 자른 것 같아. 나 진짜 내가 잘랐어. 아 그러면 넌 낙이 뭐야? 아니 뭐 왼팔에 그래도 놀러 다니고 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뭐, 낙으로 사는 거 좋아. 나는. 아 근데 그거 이제 다 비즈니스. 아니 지인들이. 아니다. 뭐 어떻게 안 되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건실하게 살아야 돼. 건실하게. 건실하게 사는 게 로또 사고 피파에 돈 지르는 거야. 아니 나는 피파에 돈 지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 돈으로 강원랜드 가고 싶어. 머니까 강원랜드 멀잖아요 되게. 그래서 피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이네. 그만할까? 이제 끝내도 돼. 아니 밥이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 10시 반에 닫아요. 아니 그럼 빨리 갈까? 지금 끝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왼팔 오빠한테. 어. 그 이제 밥 숟가락에 이제 밥을 크게 품으면 이렇게 높게 쌓이잖아. 어. 그럼 이제 입에 넣을 때 코에 다. 이거는. 아 진짜 궁금해. 이거는 근데. 야야야 그만해. 밥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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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두면 속보 국밥집 문 닫은. 안돼. 오늘 컨텐츠. 아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예상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마음대로 안 돼도 좆대로 하더라도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저는 사실상 오늘 방송의 만족도는 의외로 120%. 대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